네, 오늘 한국경제 2024년도 7월 28일자 기사인데요. 17억 물려주면서 상속세 영원 한 푼도 안낼수 있다고 라는 기사입니다. 나의 정치 코멘트로 요즘 저기 그 배우자와 두 자녀 상속하면 17억까지 상속세 영원. 정부가 내년 1월 이후부터 상속분부터 상속세 잔여 공제 한도를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으로 높이고 최저세율을 10%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2명인 경우 17억까지 상속세를 내지 않고 재산을 물려줄 수 있게 된다. 중산층이 과도하게 상속세를 내고 있다는 비판 여론을 수용한 것이다. 아, 집안채 가지고 절반 이상을 갖다 상속세니 60%를 갖다 뜯기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것도 이제 보나마나 이재명이 저기 저어저그 국민들 세금 뜯기로 유명한 민주당이 갖다가 이제 또 반기를 들겠죠. 안 봐도 비디오예요. 상속세는 상속 재산에서 공제액을 제외한 가표에 세율을 매긴다. 상속 재산은 시가로 평가한다. 공제액은 기본으로 일괄 공제 5 5억 원과 기초 공제 2억 원, 잔여 공제 중큰 금액을 적용한다. 잔여 공제는 1인당 5천만 원이다. 예컨대 자녀가 2명이라면 기초 공제 2억 원에서 잔여 공제 1억 원은 5천만 원 곱하기 2명을 합한 금액은 3억 원인데 일괄 공제는 5억 원이 더 크기 때문에 5억을 공제받는다. 5천만 원만 저 공제를 받았다는 거그 어디다 코에다 붙이겠어요? 그 전세 보증금도 안 되는 걸 자식한테 5천만 원 공제로 주는 것이니까. 이런 공제 시스템에서는 자녀 공제를 적용받기가 쉽지 않다. 자녀 공제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자녀가 7명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자녀 6명까지는 기초 공제 2억 원을 자녀 공제 3억 원, 5천만 원 곱하기 6명의 합이 5억으로 일괄 공제와 같다. 자녀가 2명 이하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일괄 공제를 5억으로 적용받는 경우가 많다. 배우자 공제는 별도로 추가된다. 배우자 공제액은 최소 5억 원이면 5억 원을 초과하면 배우자의 법정 지분율과 30억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한다. 일반적으로 일괄 공제 5억 원과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원이 적용되기 때문에 통산 상속 재산이 10억 원이 넘으면 상속세가 과세된다고 본다. 10억이 넘으면 상속세율은 요즘 10억 갖고 집을 서울에서는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집도 없이 만들어 버린다는 소리예요. 갖다 공중분해 시켜 버린다는 거지. 부모가 집안채 남겨놓고 가면 공중분해 시켜버려요. 이 상속세 증여세 때문에. 상속세율은 과표 상속재산가의 공제액에 따라 달라진다. 과표 1억 원 이하는 10%, 1억에서 5억 원은 20%, 5억에서 10억은 30%, 10억에서 30억은 40%, 30억 초과해 50%이다. 과표의 세율을 곱한 뒤 누진 공제액을 빼면 산출세액이 나온다. 누진 공제액 과표에 따라 최대 4억에서 6천만 원까지 다르게 적용된다. 정부가 이번에 바꾸려는 것은 상속세율과 과표 잔여 공제다. 우선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에서 40% 낮추기라고. 경제협력기구 OECD 회원국 평균 26%와 미국, 영국 40%, 독일 30%, 프랑스 45% 등의 수준을 고려했다. 한국은 명목 상속세율은 일본 55% 이어 세계 최고 수준이다. 문정부가 이래 놨잖아요. 세금 뜯어서 그냥 중산층도 그냥 집안채 있는 중산층한테 또 온갖 세금을 다 뜯어내고 뭐 일곱 여덟 가지 세금을 뜯어내잖아요. 현재 5개인 과표 구간은 4개 2억 5억 10억 이하 10억 초과를 줄인으로 줄인다. 하위 과표 구간이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누진 공제세액도 1,000만 원씩 올린다. 상속세 세율과 과표가 조정된 것은 1999년 세정 개정 이후 25년 만이다. 아, 이런 것은 교정해야지 무슨 방송법 뭐니 쓸데없이 문재인 정부 때 멀쩡하던 것을 가지고 지금 고칩니까? 잔여 공제액은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으로 10배를 늘어난다. 그 맞아요. 잔여 공제액이 상향 조정된 건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기초 공제 2억 원과 일괄 공제 5억,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최대 30억은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 안대로 개편이 이루어진다면 중산층은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상속재산이 25억 원이고 상속인이 배우자 1명, 자녀 2명이라면 현재 기준으로 4억 4천만 원으로 상속세가 부과된다. 배우자 공제 5억 원, 일가 공제 5억 원 등 10억 공제를 과표가 10억 원에서 세율 40%를 적용한 뒤 누진 공제액 1억 6천만 원을 뺀 결과다. 개정안을 적용하면 상속세는 1억 7천만 원으로 현재보다 2억 7천만 원이 줄어든다. 공제액이 17억, 기초공제 2억 원, 배우자 공제 5억 원, 자녀 공제 10억으로 늘고 과표 8억 원이 10억 원 이하로 떨어지면 세율이 30%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누진 공제액이 1억 6천만 원에서 1억 7천만 원 늘어난 효과도 있다. 같은 조건에서 자녀가 3명이면 상속세 현행 4억 4천에서 4천만 원으로 4억 원이 줄어든다. 기재부는 상속세 과표 조정으로 약 8만 3천 명 최고 세율 인하로 약 2천 명이 세후 부담을 덜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개편에 따른 향후 상속 증여 세수 감소 효과는 4조 560억 원으로 예상된다. 상속세제를 개편하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해야 하므로 야당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개편안에 대해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고 있어서 정부 안대로 통과될지 여부는 불확실한 것으로 관측된다. 야당이 이제 헛짓을 하지 말아야지. 지금 우리가 집안책 가지고 그걸 갖다 자식한테 나눠주고 뭐 이제 노후에 이제 해야 될 일들을 하고 나면은 앞으로 뭐 자식한테 남겨준 거 전부 세금으로 갖다 60% 다 갖다 뜯기고 뭘 하겠어요? 이건 보니까 중산층을 위한 법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민주당이 이제 또 뭐 어떤 짓거리를 하는지 한번 국민들 갖다 주목해봐야 돼요. 오늘 한국경제 2024년도 7월 28일자 기사로 17억 물려주면서 상속세 영원 한 푼도 안 낼 수 있다고 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